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7장 1절로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에게는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언변이 부족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문 1절 2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애굽 왕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표명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유창하고 미사오구적인 언변보다도 부족한 언변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게 볼 때 결과적으로 모세가 말을 잘못하는 것은 자신에게 은혜의 통로가 된 것이었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쓰실 때에도 연약한 부분을 그대로 두고 쓰십니다. 그러나 연약함으로 인해 교만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만을 의택하게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그랬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원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고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완악하게 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의 마음이 원래 완악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완악한 마음을 터치하시고 고치시고자 할 때는 여러분 순종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번 보십시오. 제 주변에도 옛날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세속적이고 참 두려운 존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순간부터 양같이 순해졌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정도로 그 사람은 그렇게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강박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강박한 마음 그대로 있습니다. 오히려 더 완악해집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적을 보이라고 말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겠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아론에게 말하기를 지팡이를 애굽 왕 바로 앞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팡이가 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자 애굽 왕 바로는 애굽의 요술사들을 불러 지팡이를 던지게 하여 뱀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이 지팡이를 삼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진짜 나무 지팡이지만 그것을 던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실제로 뱀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요술사들이 던진 지팡이는 실제로는 뱀인데 그 뱀들에게 주술을 걸어 마치 딱딱한 지팡이처럼 보였던 것이고 그것을 던지니까 뱀이 된 것입니다. 하느님의 능력만이 나무를 뱀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지 사단은 오늘날도 단지 눈속임과 그럴듯한 흉내로 가짜를 만드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 분명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술객들의 뱀을 살켜버렸는데도 그것을 본 바로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기적을 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기적이 믿음을 더 강하게 하지만 애굽 왕 바로 같은 사람에게는 더 완악하고 교만해지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처럼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로 작정을 한 사람들은 아무리 기적을 자기 눈으로 보아도 결코 믿음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더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이적과 표적을 체험했습니까?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이적, 기적들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한 수단일 뿐이지 구원의 본질은, 능력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구원을 받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들만이 여러분 요단에서 다시 세례를 받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표적과 이적 좋아하지 마세요. 표적과 이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제가 종종 듣는 말 가운데 예언사역을 통해서, 무슨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깨지고 상처를 받고 물질을 다 흩어버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가. 오늘날의 진정한 예언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애굽 왕 바로처럼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로 작정을 한 사람들은 아무리 기적을 자기 눈으로 보아도 결코 믿음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더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생기는 것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믿음이 기적과 이적으로 생긴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광야에서 믿음이 충만했을 겁니다. 그들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직 눈의 아들 예수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여러 번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들어갔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모세와 아론이 행한 표적을 보고도 여전히 마음이 여러분 완악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애굽의 나일강을 온통 피로 변하게 하시겠다는 표적을 또한 행하십니다.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의 젖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나일강을 물을 마시고 목욕도 하고 고기를 잡는 곳이 바로 나일강이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본격적인 여러분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나일강뿐 아니라 땅 위에 있는 모든 물들, 즉 다른 강가나 운하 연못과 호수, 심지어 돌항아리나 그릇에 있는 모든 물이 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2절에 보게 되면 애굽의 술객들도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애굽 술객들이 그와 같이 행했다는 것은 나일강 물이나 호수 연못의 물을 붉은 피로 변하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22절에 보게 되면 자기 술법이라는 의미는 눈속임을 의미하는 말한 의미입니다. 자기 눈속임, 자기 술법, 눈을 속이는 거죠. 한편 24절에 보게 되면 애굽 사람들은 하수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수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심판을 내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그들을 죽게 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즉 나일강 주변의 땅을 파서 나오는 물은 피가 아니라 마실 수 있는 물이었습니다. 즉 땅 위로 나와 있는 물은 피로 변했지만 땅 속에 있는 물은 그대로 마실 수 있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은혜를 남겨두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남겨주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마치 애굽의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처럼 우리들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두시고 준비해 두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 오늘 하루도 넉넉하게 이겨내시고 승리하고 응답받고 해결되는 한날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바라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예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루가 되어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영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 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